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전은 뭐 어쨌든 현 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는 정책이고 에너지와 관련된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섹터이기도 하고 오늘은 또 이슈가 나왔어요. 우간다 쪽과 이 원전과 관련된 사업 좀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어떤 이슈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네. 일단은 한국 수력 원자원 이 우간다와의 원전 협력을 좀 모색한다는 소식에 원전주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우간다는 수도인 이제 캄팔라와 약 한 100km 정도 떨어진 부엔데 지역에 이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이제 기사에 나온 것처럼 뭐 중국과 러시아 쪽이 먼저 좀 이제 답사가 좀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한수원이 우간다를 방문해서 신규 원전 사업의 진행 현황을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수원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신기계 오르 비텍 한수원에서 우간다 원전 협력 논의로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수원은 오늘 10일에서 15일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 등을 방문을 해서요. 우간다의 신규 원전 사업의 진행 현황을 좀 확인을 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을 좀 논의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과연 한국 쪽에 과연 어떠한 콜들을 좀 보낼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 심리에 대한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원전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원전 주들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계속 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만 반짝 올랐다가 내려가고 또 이슈가 있을 때만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원전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윤석열 정부가 좀 들어서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원전이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아랍 쪽과 사우디 쪽 이런 쪽들을 또 다 어느 정도 좀 아울러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협력에 대한 방안 모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수주로 좀 이어지는 그러한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숫자적인 부분으로 좀 나타나는 시점이 되면 원전주들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이제는 숫자적인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지난 정부 쪽에서는 원전 쪽의 사업이 워낙 이제 침체되어 있었고 뭔가 실적이나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 이렇게 협력 해외와 협력 이야기도 나오고 수주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 보면은 숫자가 어쨌든 찍힐 테니까 요것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높여봐야 될 텐데 자 그럼 결국에 오늘 최선호 테마는 결국 원전 테마겠죠?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원전 테마를 좀 이제 가지고 왔고요. 네. 원전 테마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취임 2년 차로 들어서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좀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신성장 4.0 전략에 좀 포함된 이제 방산, 원전, 콘텐츠, 스마트 그리드 이런 업종에 관심이 쏠리고 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쪽에 원전 섹터들을 좀 지켜봐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기술력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볼 때 세계적으로 좀 그래도 한국의 원전이 좀 앞서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관심도가 좀 높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올해는 뭐 시장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뭐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정책, 이 정부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나 이 업종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원전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관련된 원전 종목들의 흐름은 현재 어떤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관련주를 또 봤을 때는 이제 한정기술과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정 KPS 이런 쪽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일단은 한정기술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네. 일단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대감에 의한 상승 이후에 다시 좀 하방으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좀 이제 관심을 좀 이제 정책적으로 좀 받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좀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주들도 이제 여러 가지
쪽들이 좀 이제 많은데요. 좀 어느 정도 이제 계열 쪽을 좀 분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전에 대한 수주를 좀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수주가 일어났을 때 원전에 대한 설계적인 부분을 한전기술이 좀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서의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한정 기술이 이제 수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장 빠르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뭐 계속 언급이 또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의 이제 뭐 경영 정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앞서서 좀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조금은 더디게 좀 장식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영에 대한 정상화라든가 이런 쪽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일단 화력 발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소형 원전 기술로의 이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이제 기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형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쪽과 유럽 쪽 이런 쪽들도 역시나 같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추후 이러한 소형 SMR 원전 쪽으로의 이러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종목군 중에 좀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풍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의 계속되는 앞으로의 좀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숫자가 좀 되기 시작을 하면 이런 쪽으로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조금씩 위쪽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좀 됩니다. 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한전 KPS입니다. 네,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한전 기술하고 좀 같이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한전 KPS는 일단은 원전이 다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하는 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은 기존에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 어느 정도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한전 KPS는 이런 관리적인 부분에서의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전에 대한 뭐 수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수주를 하고 난 이후에 관리적인 측면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는 형태의 매출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전 KPS가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자체도 역시나 지금 현재 하방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좀 시장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을 또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 진입도 좀 좋은 흐름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전 관련 종목들 대표적인 세 가지죠.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원전주 중에 최선호주 탑픽은 뭘로 골라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수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최선호주는 한전 기술로 좀 가지고 왔고요. 한전 기술. 네네. 네. 일단은 뭐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전 기술의 이제 향후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그런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은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느 정도 숫자적인 부분으로 좀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우간다 쪽 외에도 지금 뭐 사우디 쪽이나 두바이 쪽, 그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 이런 쪽으로의 유럽의 인증 취득을 또 이제 추진을 하고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 설계와 원전 종합 설계를 또 모두 수행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의 이제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시동을 걸고 있어서 블록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유력하게 좀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매수하는 매수 단가는요. 현재 가격쯤이면은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6만 6천 원 구간으로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만 8천 원 구간으로 좀 제시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전 기술을 최선호주로 좀 선정을 해 주셨고 지금 이제 현재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원전 관련 투자를 할 때 한전 기술 좀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이나 한전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공기업 쪽을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아예 그냥 이 사기업을 보는 게 나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일단은 과연 원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수주가 좀 된다라고 했을 네. 때 어떠한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그쵸. 과연 국가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기업 쪽으로 좀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이건 좀 나라들을 좀 통틀어서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을 좀 중시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유럽 쪽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제 우간다라던가 그다음에 사우디 쪽 같은 쪽에는 이제 공기업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기술에 대한 이런 개발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부품적인 소요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봤을 때는 일단 주가에 대한 가격 대비했을 때 조금은 저렴한 가격들을 좀 어느 정도 좀 편성을 하는 것이 좀 자기 포트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원전 관련 테마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우간다 쪽과의 이 사업 협력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원전주들의 패턴이 비슷하죠. 계속 이슈가 나오면 한번 또 튀어 오르고 또 잊을만 하면 가격이 내려갔다가 또 다시 이슈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원전 관련 종목들, 기업들의 실적이 뭔가 긍정적으로 찍히기 시작해야 뭔가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원전 관련 테마 앞으로 계속 저희도 추적을 해보면서 실제로 눈에 띌만한 실적 개선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슨일이고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